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늘 고민하고 자문자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과연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마다 아니면 수요일도 새벽에도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몇 프로나 받아주실 수 있을까? 100% 다 받아주신다면 너무나도 감격스럽겠지만은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반이나 받아주실 수 있을까? 참 퀘션입니다마는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늘상 내가 드린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억셉하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기도하고 그러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된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1979년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장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기록한 다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계획은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질문 잘 들어보시고 실행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월 첫째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문에 단지 3%만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었고 13%는 비전은 있었지만은 종이에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84%는 내가 명문대 졸업생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지 구체적인 비전을 갖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 후 10년이 지난 1989년 그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고 합니다. 꿈을 갖고 있었지만 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던 13%는 비전이 없던 84%의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의 성공을 이룬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종이에 기록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3%의 학생들은 13%의 학생들보다 10배, 비전이 없던 84%의 학생들의 20배의 성공을 거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종이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다. 과연 그럴까요? 수년 전 미국과 한국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고 학습과 사회 경영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었던 너츠라는 책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단순히 상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만으로도 상품 구매율을 35%나 올린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을 하게 되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단순 측정 효과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금년에 이루기 원하는 꿈을 여러분 노트에다가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하겠다, 하루에 한 시간을 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한번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아마 시작해 본다면은 놀라운 결말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50시간, 100시간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아무런 유익도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아무리 바쁜 사람에게도 24시간을 주시고 아무리 게으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24시간을 균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 24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새해 첫 주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는 어떠한 한 해보다도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계획은 바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결단하신다면은 굉장한 축복을 덧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은 그 이상 우린 더 바랄 것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인생은 예배를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찬미나 찬송은 예배 수단이에요.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설교가 개신교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설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예배는 무엇일까? 그러나 이 세상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기 전에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그렇다면 그 예배는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봉사, 섬김의 서비스라고 하는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아베다라고 하는 말로 종, 노예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종이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낮추어진 자기의식이 있어야 섬기는 이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종과 친절한 주인과의 관계를 함축하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연합한 관계는 특권과 영광의 관계를 말합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절대적 제왕의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종으로서 주인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멀리서까지 왔는데 말씀하십시오.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한 자에게 성령께서는 귀를 열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란 신약에서는 이 라테리아건 말인데 이 말은 엎드려 부복하다라고 한 뜻으로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 모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복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죽은 제물로 드립니다. 각을 떠서 껍데기를 벗기고 또 내장을 다 드러내고 깨끗한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짐승은 죽여서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을 곡물로 곡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경우에서는 곡물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산제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산제사.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신약 시대는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의 합당한 자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살고 죽는 분기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한 인산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행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이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말은 프로스크메어라고 하는 말인데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을 맞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 사랑의 내적인 마음 자세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열 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즉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소개하셨는데 종교적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막 복잡하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전혀 그 제사에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유리된 제사를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드렸던 것이고 그 결과로는 오신 메시아를 저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거절해버렸다라고 한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습니다마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깊이 하는 다시 말해서 깊이 상대방을 깊이 안다라고 할 때 성경은 부부관계를 언제든지 예를 듭니다. 그 어원 자체가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부관계, 성적인 관계를 통해 상대방을 아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인은 나와 부인과의 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예요.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내 부인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안다. 기노스코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를 깊이 안다라고 할 때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 상대방을 잘 알기 위해서는 결혼을 통해 상대방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도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혼인관계를 이루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혼인관계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좌정하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자격을 의미하고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란 하나님을 찬미한 일입니다.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좀 좋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거부하고
좀 못된 그런 언어를 남발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허전하게 될 겁니다.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길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0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의 삶은 생산적인 삶으로 진행되어져 갈 수가 있고 삶의 뭐 방편이 뭐 세상에서 출세든 출세하지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나름대로 만족과 행복을 구할 수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2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우기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어떤 경전에서 이렇게 분명히 예?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한 경전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를 위해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을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무이하신 분으로 근본적으로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존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뭐 찬미하라고 해서 항상 찬양하고 뭐 그러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공장에서 일을 하든 회사에서 일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다. 하나님을 요롭게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치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 물리학 박사든 어떤 사람이든지 변함없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사람도 동일하게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도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삶의 자세와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자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하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은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는 내가 변화되어져야만 되겠다.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변화되겠지만은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을 받아야만 변화가 됩니다. 믿으시길 초납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예?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하라, 인기를 얻어라.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도록 되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아니면 모세에게 찾아와 주신 것처럼 찾아오셔야 삶의 지평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이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온 세상 모든 자에게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제에 대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비늘은 비늘이라고 하지 않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눈에서 꺼풀이 벗겨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사울의 눈에서 그것이 떨어졌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영적 세계를, 영적 현상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서 4장에 보니까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한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눈을 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이 먼 사람은 사물을 보지 못하잖아요. 눈이 먼 사람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눈을 멀게 하고 시각장애가 되기 위해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뭐 천재 같은 사람들도, 뭐 영국의 뭐 우주 물리학자 호킹 박사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천재라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나약한 인간들이 만든 신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IQ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개인적으로 면에 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소리만 하다가 생을 떠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불신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요. 사단이 눈을 멀게 한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의 은혜로 사단의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믿게 돼요. 그리고 우린 주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길, 주님 나를 좀 더 만나 주실 수 있게 되기를 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거스틴처럼. 어거스틴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를 열망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훈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공중권세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이 바로 세상입니다. 고로 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만 하는데 그 반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타락의 길로 질주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것은 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법이 그냥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통과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은 가끔씩 신문에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무수하게 생기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새로운 법이 이렇게 많이 생겨야만 될까요?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져 감을 의미합니다. 속이고 강탈하고 주이고 빼앗는 일들이 점점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새로운 법들을 자꾸 제정합니다.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지킨다면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자꾸 꾀를 냅니다. 전서 7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냐. 자꾸 꾀들을 내요. 그냥 단순하게 담백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잘못된 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꾀들을 자꾸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하게 되어져가고 있다. 꾀는 대부분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한 생각들입니다. 생각, 뭐 생각을 또 어렵게 뭐 관념이라고도 말하고 이디아라고도 말합니다만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 위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생각들은 모두가 다 악한 꾀들입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은 가장 복된 생각이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들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변화는 새로운 시각과 지각을 갖게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받은 성도,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올인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신 구주가 되신 분이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해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증거하셨던 김춘근 장로님은 알래스카의 주지사의 특별 고문으로 있었고 가만히만 있으면 충분히 알래스카에서 상원의원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그가 부총장도 되었고 강의 잘하는 교수로 아홉 번인가 뽑혔다는데 그 길보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 길이고 하나님 자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다 던져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지금 질주하고 있고 자마를 만들어서 미국의 대학원에 학위를 한 2년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한 3년 동안을 복음 전파사에게 헌신했다가 나중에 그 길로 나가더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일에 열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찾아오시면 배운 사람이거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돈이 있건 없건 지위가 있건 없건 서로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눈빛만 보면 서로 알아요. 세상의 것들은 별것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 우리 더러운 세상적인 묵은 때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평생을 깜깜한 눈으로 신앙 사는 분들도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눈이 열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거부가 생기지 않으면 눈이 열려야 우리는 매주일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새벽 기도에도 드립니다.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지난 금요일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으로 세계적인 암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분이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암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박사님이 폐암과 두경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온 신문에 다 나왔더라고요. 세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삼성의 회장님과 또 현대 회장님의 그 암수술도 그분이 직접적으로 집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암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 암의 전문가인데 결국 암으로 세상을 그가 떠났다고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인데, 예배 전문가들인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장애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그런 예배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잘못된 예배만 드린다면 결과는 낙관할 수 없다. 한 해 바른 예배를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금년 안에 결단하세요. 예배 시간에 늦게 참여한 분들은 내가 절대로 앞으로는 예배 시간 늦지 않겠다. 아니면 어떤 예배자로서 합당치 못한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내가 고치겠다.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성품과 품성과 태도를 바르게 하기 위한 결단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시고 나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번 변화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진솔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들이 많은 프로테지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배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